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자구만, 기자. 기자 무서워. 아, 반갑습니다. 저는 경성대라고요. 부산에 있고요. 사진학과 교수고요. 과거에는 신문사에 중앙일보의 사진기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 8년 동안 사진기자로 활동하다가 대학에서 포토저널리즘을 강의한 지는 지금 21년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이냐 물어본 사람 많은데 이제 보시다시피 좀 어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드론프레스라고 하는 무인항공 기체를 제작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사진 영상 컨텐츠를 찍어서 릴리즈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기자분들하고 또 대한 매체 뭐 이런 쪽에 관심 있고 또 IT 쪽에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환경 기자잖아요, 여기. 기자 손도 빨간데. 기자분들 다행입니다. 제가 25기입니다. 제가 좀 높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저도 옛날 동료들 또 앞으로 저널리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디지털 저널리즘이 또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상당히 반갑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널리즘에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을 학문적으로 세팅해놓은 미국의 미주리 대학의 연구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또 과거에 어떻게 됐고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또 발빠른 움직임을 또 수시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론 저널리즘. 드론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리캠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한 용어죠. 그렇죠? 헬리캠. 오늘 기회에 용어를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헬리캠은 RC라고 해서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한 무선 소형 헬리콥터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에 카메라를 달았다. 그래서 헬리캠이라고 부릅니다. 드론은 UAV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언맨디드 에어리얼 비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지 않은 무인 항공기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는 명칭이 전 세계적으로는 맞습니다. 헬리콥터는 블레이드가 두 개입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블레이드가 로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3개짜리도 있고요. 3개, 4개, 6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러니까는 멀티 로터. 근데 로터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콥터, 헬리콥터는 날이 두 날이고 멀티 콥터다. 왜? 날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표현하시려면 멀티 콥터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멀티 로터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카메라를 장착해서 사진 찍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드론이라고 하는 명칭이 훨씬 더 적합하고 더 포괄적으로 또 외국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드론이라는 걸 열심히 밀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드론 프레스이기 때문에 아주 드론 해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자분들이 또 드론이라고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또 기자 생활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찍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시간에 200만 원을 대여료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0m 밑으로 못 내려오고요. 하버링이라고 합니다. 하버링은 뭐냐면 정지된 채로 찍는 거죠. 그래서 정지된 채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 봤을 때 외국 영화 보면 막 헬리콥터 딱 뜬 채로 찍죠. 그 헬기 조종사는 베테랑들입니다. 한국에다가 실현하려고 해봤다가 저 욕만 직사하게 먹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한테 욕 먹는 사람이 됐으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자체로 드론을 활용해서 제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장면을 찍고자 해서 멀티로터,
드론을 활용해서 사진 찍고 영상 제작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무인 항공기, 오늘부터는 이제 그냥 드론이라고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상업용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드론 저널리즘에 드론을 활용한, 제가 워낙 전공이 포토 저널리즘이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한 포토 저널리즘 구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딱, 이제 전 세계 최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전 세계에 획을 긋는구나. 탁! 리서치를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치사하게. 그것도 내가 몇 년 전에 갔다 온 미주리 대학에서 벌써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저도 놀랐어요. 미주리 대학은 시골에 있습니다. 아주 공부밖에 잘할 게 없는 정도로 아주 3층 이상 건물이 없는 동네입니다. 가면 누구나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시골에서 드론 저널리즘이라는 학문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랩을 벌써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또한 후발 대학으로는요,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드론 저널리즘 연구소를 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도 놀래서 작년에 늦었다 했는데, 이제 저는 원래 이렇게 필드형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구현하는 것을 제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실제 신문 방송에 접목시키고요. 보도 분야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드론 저널리즘,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론을 활용한 저널리즘 구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헬리콥터나 세스나기, 이 경비기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또 금액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드론을 활용하면 원하는 위치에 신속하게 먼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딱딱하죠? 이렇게 보실래니까.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보면은 멋진 설경이라고 좋아들 합니다. 근데 좋아할 일은 사실 아니었고요. 올 2월 달에, 계약을 앞두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붕괴돼서 매몰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고 현장입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전날, 당일날 밤이었고요. 9시에 사고가 났는데 제가 도착한 게 한 11시쯤 됐었습니다. 거기서 하루 기자들 잘 아는 하리꼬미 했습니다. 밤새고 기다렸다가 아침에 눈 내리는 것을 멎을 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한 9시경쯤 되니까 서울에서 드디어 KBS 헬리콥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BS에는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그 헬리콥터가 서울에서부터 직접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밑에 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화면은 못 잡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쪽에 거 볼까요? 제가 찍었던 영상들은 이제 KNN, SBS 동영상 같은 경우 틀어주시면 돼요. 사고가 난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는 대규모 학생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이지만 폭설비 안전 조치 없이 이번 행사가 치러지면서 대형 참사를 빚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한 학생 간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는 우리가 그 버티칼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정확히 내려다봅니다. 부감샷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진 찍을 때 까치발을 듭니다. 그래서 까치발 들었다가도 힘들면서 팔을 들어서 찍습니다.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카메라가 내 팔 위에, 내 눈에 없어도 어떻게 찍히는지가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샬 맥루한이 얘기한
카메라가 눈에 연장이 된 상황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해 최고의 상품이 뭐였죠? 셀카봉입니다. 셀카봉. 셀카봉이 뭐죠? 예. 여태까지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 팔 길이 뭐 저는 좀 짧습니다만은 이게 짧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크게 나옵니다. 예. 또한 뒷배경이 적게 나오죠. 정보량이 적습니다. 셀카봉은 어떻게 되죠? 팔이 길음으로써 카메라가 더 많은 것의 정보를 함유할 수 있겠죠. 고작 1m 늘어나는데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론은 멀리 나갑니다. 100m, 200m, 500m, 1km, 2km까지도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날아가는 그 동력의 문제 때문에 런타임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시각의 확장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저걸 찍었을 당시에 그 소방대장이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혹시 저기에다가 열화상 카메라 달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맞다. 제가 옛날에 현직에서 기자 생활할 때도 건물이 붕괴되면 취재를 나가잖아요. 사람이 어디 묻혔는지 모르잖아요. 아 이거 활용도가 많겠구나. 드론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달면 사고가 났을 때 매몰됐을 때 사람이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상 정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영역으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앞으로 시대에 필요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같이 젊으신 분들이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해나간다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뒤처져 있습니다. 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활용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찍는 거 정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봄에 우리나라의 그 가장 이슈되는 것들을 프리 스마트 클라우드 쇼라는 걸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근데 거기에 나갔더니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갖고 본선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9월 달에 그 스마트 클라우드 쇼를 신라 호텔에서 국제적인 스위스 4D 픽스사 사장을 초빙하고 국내 전문가들이랑 같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통도사 스님도 오셨어요. 질문하는 게 그래요. 교수님 암자가 그분 말로는 그 스님 말로는 한 800개 된답니다. 근데 그거 항공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암자를 잘 보이게 하려면 항공에서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Why not?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크겠죠? 재밌겠죠? 예. 어떤 사람이 또 그날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 NC 소프트에서 오신 분, 오늘 오신 분 계세요? NC 소프트? 게임 업체에서 오신 분, 드론을 활용한 게임을 하고 싶어. 그리고 골프존에서 왔어요. 골프존 이해되시죠? 골프존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네, 그런 것 맞습니다. 자, 그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겨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벌써 외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그러니까 군사적 도구로서의 드론이 이제는 산업형으로 전환된 지 벌써 2, 3년. 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도이체반이라고 저 상당히 큰 철도 회사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MD4라고 하는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군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백 대의 드론이 그 철도의 상황을 감시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넓은 구간의 철도의 그 상황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가서 체크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뭘 하죠? CCTV를 달죠. 근데 CCTV를 다는 것이 그건 고정식이죠. 근데 드론을 활용하면 이동식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빗물 파손을 막는 드론이고요. 밀렵꾼. 그 가지랑가에 있는 국립공원에서는 그 이 코뿔소,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나오죠? 코뿔소, 뿔. 예? 그게 뭐 비싸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 도장 판다고 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몰랐어요. 저 다큐멘터리를 보기 전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아, 그 코뿔소 잘라낸 거 본 다음부터는, 아, 그거 정말 나쁜 짓이더라고요. 아, 네. 그런 밀렵꾼들을 감시하는 용도로도 씁니다. 더군다나 이제 스포츠 중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미디어 쪽에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루퍼트 머독이 갖고 있는 폭스 스포츠에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그, 여러분들 동계올림픽에서도 하고요. 하계올림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생중계를 하는 거죠. 취재하는 드론. 오늘이 아마 가장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드론을 활용한 저널리즘 구현인 거죠. 그 벌써 논의들이 시작됐습니다. 저 드론 저널리즘은 스터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필드 영역에서 지금 스터디 영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저널리즘에 대한 논문들도 만들고 있고요. 아마 상당히 이 분야도 앞으로 대안, 앞으로의 그 저널리즘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매개체로 활용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 좌초된 크루즈의 모습들을 드론을 활용해서 찍기도 합니다. 예. 그 여기서도 나오지만 헬기는 이제 150m 밑으로는 법적으로 못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론은 제가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30cm부터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만들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의 기록지가 1m만 늘어나도 어마어마한 뷰포인트가 달라지는데 드론을 활용하면 세상은 새롭게 다 보여진다. 그러면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사실성 있게 체크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제대로 기사도 쓰겠습니다만은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면은 여러분들 뭐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탐사 저널리즘.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뭐 탐사 저널리즘. 그 미국에서는 한국말로 탐사 저널리즘이니까 좀 뭐 탐험대 같아 보이기도 이러죠. 근데 이게 좀 더 심층적으로 그 팩트 위주의 저널리즘 구현이 아니라 그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밀착하고 정말 심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탐사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탐사 저널리즘에서 드론이 결정적인 것들을 많이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매체다, 매개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비용, 시간, 효율, 시점,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뭐 기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그 프린트 저널리즘이 상당히 지금 힘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 온라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많이 필요로 한 것은 좋은 영상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릴리즈하는 거죠. 개념이 지도하고 관점을 제시하던 그 저널리즘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 너네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줘라. 우리도 이제 알만큼 알고 머리가 큰 만큼 컸으니 우리가 판단할게. 너네는 그 역할을 좀 해주라. 니네가 옳다 그러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경험상 학습된 효과상 너무나 정부 측의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눈이 없었다. 그만 이제는 내가 판단한다. 왜? 나도 너희들만큼의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사고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맞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신문사에 계신 분들 그럴 거예요. 회사 들어가면 데스크들은 벌써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데스크를 봅니다. 이 친구들 깝깝해요. 옛날 얘기해, 옛날 얘기. 안 됩니다. 안 봐요. 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그래서 디지털 저널리즘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서 오늘 이런 컨퍼런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분쟁, 재난, 전쟁. 너무 좀 아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필리핀이었나요? 그 쓰나미 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제 친구가 구조군난 전문 NGO의 이사장입니다.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승환아, 너 저 드론 날리는 거 너 그거 가자. 근데 공항이 다 폐쇄됐었어요. 그 친구의 그 NGO 휴먼 인 러브라는 재난 재해로 시작한 NGO인데요. 그 지역의 지사장이 경비행기 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 어느 군용기 타고 가면 와서 픽업을 해줘서 현장을 갈 테니 거기서 드론을 날려서 전 세계에다가 뉴스를 릴리즈 하자는 거였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학교에서 못 가게 했어요. 수업 중에 어디 가?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수는 투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요. 이제는 가도 됩니다. 많이. 아까 그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같은 경우도 아마 그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 드론을 활용해서 보기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필드에 있을 때 경험해 본 거에 의하면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일주일에서 2주 후부터는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사실은. 병은 얼마 옵니다. 네. 썩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독도 하고 들어가고 막 복잡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드론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떠오릅니까? 의약품, 배달. 생필품, 배달. 필요하시겠죠? 자, 포토저널리즘. 드론을 활용한 분야로서 포토저널리즘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제가 있는 경성대학교 포토저널리즘 전공에서 드론 저널리즘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뭐 KBS 프로그램 시사창에서 저를 취재하러 이제 부산에 와서 며칠 동안 수업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취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그 자료 한번 쭉쭉 보시면 되고요. 찾아보시면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됐어요. 드론 저널리즘이 그러면 앞으로, 자, 좋아. 좋은 건 무지 많아. 그러면 순기능이 있는 데 비해서, 그럼 역기능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드론 저널리즘에서는 짚어가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913년입니다. 작년이죠. 그만큼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필드 분야에서 스터디 영역으로 넘어오는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마 좋은 경험이고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확보한 인력 기술 수준이 곧 취재 능력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혼자 드론을 날려서 촬영한 걸로 매일 그 일간지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동영상, 방송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합니다. 한 사람은 플라이어, 날리는 걸 전문으로 하고, 한 사람은 찍는 걸 전문으로 합니다. 저는 찍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날리는 것은 20년 경력의 그 베테랑한테 날리는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날리는 것은 누구나 날릴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능력은 1, 2년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인력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저는 그 연합뉴스랑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합뉴스의 그 사진 부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연합뉴스에서도 와 있는데요. 아, 오 선배 할 줄 알았으면 다 아웃소싱으로 넘길 걸, 뭐 그랬습니다. 아, 야, 좋다, 그래도. 그래도 연합뉴스에서 그런 걸 살 생각을 했다니는 정말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했어요. 지금 연합뉴스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제자입니다. 항공 촬영으로 찍은 영상들이, 사진들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가는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매일 이걸 날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름칠하고 닦고 이런 할 능력들이 사실은 전문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아웃소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도 뭐 아웃소싱 얘기도 계속 나오긴 합니다. 자, 취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같은 경우도 문제가 그거 있었습니다. 뭐냐면 취재 차량들은 다 입구에서 다 막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날 눈도 많이 오고 뭐 산골이고 구급차들이 오락내리락 하는데 기자 차량으로 인하여 번잡스러우면 안 되니까 기자들은 다 통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는 게 구조대를 먼저 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급대를 보내죠. 근데 그건 화재는 없었기 때문에 소방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시대에는 경찰에서도 소방에서도 드론을 날릴 겁니다. 저한테 지금 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기네들도 드론을 날리겠다. 그러면 취재용 드론과 맘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디어가 어디까지 그 운영하는 데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북한 무인기로 말미암아 이 관련 법규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워낙 작고 그래서 그냥 아마추어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규제가 없었는데요. 카메라를 단 경우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업체는 항공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채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했다가는 그것이 다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활용을 했다가는 항공청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항공청에 등록을 하려면 자격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법인은 얼마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되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를 바닥에 깔고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그걸 깔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할 때 촬영 지역을 국방부에다가 저희가 그 어느 지역을 촬영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촬영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촬영하지 말라고 나온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대문 안은 쉽지 않습니다. 사대문 안에는. 근데 사대문을 제외하고는 뭐 취재 일주일 전에 넣으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기무사에서 체크를 합니다. 군사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근데 웃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구글만 열어봐도 뭐, 구글 말고도 뭐, 위성 사진을 유료 서비스 하는 업체가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구글 거 아니어도 많아요.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조금만 돈도 얼마 안 해요. 우리나라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얼마인지 구하실 수 있어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안 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찍은 것들 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싼 가격에 이제 릴리즈 해드릴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의 비용을 내면서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좀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풀어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재는 그렇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은 또 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드론을 활용해서 날렸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널리스트의 문제이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날린 사람의 문제이냐? 그러면 신문사 같으면 그 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지금 내년도 모 방송국의 창사 특집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다 승인 신청서를 넣으면 그쪽에서 그럽니다. 너네 한 게 방송국에서 오다 받은 거면 방송국에서 우리한테 촬영 허가를 받으라고 보내라. 신문사에서 오다 한 거면 신문사에서 자기네한테 촬영하겠다라는 신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찍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아마 언론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들은 이 부분일 거예요. 드론 저널리즘 왔다갔다 최우선은 사생활 침해와 공중 파파라치에 관한 문제. 예. 저는 그 포토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이 사생활 문제는 저희한테는 상당히 스터디 영역입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밖에서 일반인들이 공공장소라는 데서 찍은 것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는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 그거는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는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캠퍼스는 들어가서 찍을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장소와 공공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차이가 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저택이 많고요. 주택 형태가 많아서 듀플렉스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밖에서 노출된 부분이 별로 노출된 부분이 많지만 어떤 집들은 이렇게 울타리 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보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보면. 그러니까 이 드론 어떻게 되겠어요? 쭉 날아다니니까 그 울타리 안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문제가 되려면은 도심이나 이런 우리나라 주거 형태로는 조금 어떨까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트에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는 밖에서 보는 아파트 형태는 그거는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있는 그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각도에서 봤을 때 우리 집은 18층이니까 안 보일 테니까 난 옷을 벗었다. 그런데 드론이 와서 날 찍었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다른데요. 드론이 날아오면 그걸 총으로 쏴서 떨어뜨려도 무방한 주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이거는 계속 문제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가 작아졌을 때 제일 먼저 생겼던 게 어떤 문제였죠? 몰카였죠, 몰카. 그래갖고 맨날 미안한데, 여성분들 이렇게 신경 많이 쓰이셨죠? 그게. 지금 카메라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근데 왜 신경 별로 안 쓰세요? 옛날에 비하면? 그거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런 부분들은 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기계의 문제는 아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찍으면 파파라치들이 더 왕성해지지 않겠냐? 왕성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될 거다. 일례로 마돈나 야외 결혼을요. 헬기 타고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하고 그랬었어요. 헬기 타고서 찍어버리니까. 소스 출처에 관한 시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드론에서 찍은 데이터를 진위 여부, 합법성 출처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빨리 갑니다. 예. 지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쭉쭉 규제가 있을 거고요. 지금 그
모 Y 모 N YTN 모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유선 뭐 케이블 뉴스 채널이세요. 거기서 드론을 만들어서 날렸습니다. 팽목항에 쏙 들어갔습니다. 몇 천만 원 쏙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안 날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만들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근데 그 조절 이렇게 뭐 선 연결하다가 잘못해서 여기 다 긁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의 필요성이 또 많은 거. 뭐 이런 거고요. 아까 찍었던 것이 이제 조선일보 일면에 그 여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팟 뉴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제너럴 뉴스. 이거는 북극곰 수영 축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춘천 마라톤입니다. 예, 이건 역시 무인 헬기로, 무인 저 드론으로 촬영한 겁니다. 시야가 많이 달라지죠. 이런 경우도. 다이나믹 부산에서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한 것들은 뭐 뉴시스나 연합 이런 데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나왔던 거 이런 것들. 방송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SBS에 나왔던 거고요. 겟라이 뭐 이거는 저 뉴스 Y에 실었던 겁니다. 이거는 저 다큐멘터리 하고 있고요. 페스티벌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CF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가 많습니다. 이거 아카이브라고 해서 그 활용도는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장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부산은 눈이 안 옵니다. 이게 부산의 동백섬이라는 데입니다. 부산에 눈이 안 오는데요. 눈 오는 날 날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좀 미친 짓인데요. 그래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표한 것이 LTE를 탑재한 드론에다 LTE를 탑재해서요.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왜 문제가 됐죠?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예. 재난 시스템의 LTE가 정리가 됐죠? 잠깐만요. 예. 끄주시고요. 그래서 LTE를 탑재를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드론에서 찍은 영상을 2초 렉이 있습니다. 2초 렉인데 땡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급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그래서 혹시 몰라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제 시스템입니다. LTE를 탑재한 드론에다 LTE를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릴리즈 해주는 거. 청와대, 국가안전처 다 들어가는 거죠. 소방대까지.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커뮤니케이션 안 돼서 인명 피해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프레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활용한 영상들입니다. 저희가 물론 제가 다 찍은 거고요. 제가 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륨을 섞으면. 혹시 부산에 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볼륨만 조금 줄였어요. 부산에 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영 요트 경기장입니다. 저도 부산 사는데요. 저도 찍으면서 놀랐습니다. 저렇게 멋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중국에서 비디오 클립으로 시간당 초당 얼마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본 건 북극곰 수영 축제고요. 이것은 이제 렉서스 자동차 광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널리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문 방송뿐만이 아니라 커머셜 영화 쪽으로도 지금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경주 아나트입니다. 경주의 홍보물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30cm로 날리고 있는 겁니다.
다리 밑으로 통과가 됩니다. 도심 속 하천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요. 하천 지역의 홍보물에 들어간 영상이고요. 이거는 울산의 홍보물에 들어간 영상입니다. 부산 그 문화축제위원회랑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입니다. 사람들 다니라고 길을 내놨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마치 조형적인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민주공원이라는 곳이고요. 이 멋진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설계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전혀 이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의 중앙공원이라는 데입니다. 저도 찍으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부산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긴지. 왜? 밑에서만 보니까. 이거는 그 모래축제입니다. 해마다 모래축제하고 없애고 이러죠. 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은 이제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요. 통신사를 통해서 사진으로 릴리즈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해상의 기름막은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해안을 중심으로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방제정 등 선박 수 항공기 이 영상을 찍고 저의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렉서스 광고 보셨죠? 그 광고 찍고 또 떨어졌습니다. 욕심을 부려서요. 조금만 더. 런타임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좋은 그림을 잡겠다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떨어지면 물에 떨어지면 조정기만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했어요. 그래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5억짜리 대인대물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사람 뭐 다치는데 돈 5억이 뭐 중요하겠습니까만 최대한 안전장치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찍을 때마다 항상 떨어질 거를 생각하고 찍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를 생각하면서 찍어요. 그만큼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험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드론을 활용한 영상의 활용도는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널리즘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힌트만 아까 좀 드렸을 거예요. 비즈니스 상으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드론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만 3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터지면 아마 회사 32개 만들어도 될 만큼의 양은 많습니다. 미국에서 두 가지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장담을 했답니다. 하나가 3D 프린터기, 또 하나가 드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 주크버크도 드론 회사를 샀습니다. 아프리카에 페이스북을 다 넣겠답니다. 구글도 샀고요. 아마존도 샀고요. DHL도 샀고요. 지금 LG U+도 지금 눈이 동그래져 있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잠깐 힌트 드린 LTE를 탑재를 하게 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신문 방송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내일 해운대 구청에 산불 감시 예방용 드론을 납품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자체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 감시를 들어갈 거고요. 지금 산림청이랑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경찰청이랑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소방청이랑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드론은 앞으로 빅 아이템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맞추느라 제가 좀 짧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은 다음에 받을 수가 있나요? 브렉 타임 때 하도록 하고 오늘
드론 저널리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여러분들의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에 앞서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